떨궈놨고 이 공의 주인은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자, 왼쪽 측면인데요. 김민식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패스 들어갔어. 또 한 번 루안입니다. 스코어 1대0. 아, 루안이 김포의 골문을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8경기 동안 실점이 없었던 김포였는데 지금은 일단 후방 쪽에서 들어온 패스가 워낙 좋았고요. 이 순간적으로 루안 선수의 공간 침투도 좋았지만 마무리가 정말 또 확실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토록 기다렸던 윤성효 감독이 결국에는 루안이 그 믿음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루안은 이렇게 되면서 최근 5경기에서 6골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득점 감각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루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슬슬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결국에는 득점까지 마무리 지었던 루안. 네, 그리고 뒤쪽에서의 패스가 주한성이었네요. 네, 지금도 이 감아져가는 그 각이 예리했거든요. 네, 사실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박경록 선수의 머리에 닿을 법도 했는데 이게 뒤쪽으로 워낙 또 감겨 들어가는 패스지만 퀄리티가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루안 패스를 결국에는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으면은 사실상 지금 시간대에는 흐름상으로 김포 입장에서는 더욱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먼 거리에서 슈팅! 아! 들어갔어! 이성재! 대단한 그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성재! 와, 지금은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중거리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성재 선수가 본인이 교체 출전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거는 거리도 거리였지만요. 네. 이성재 선수가 저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김해 선수들이 계속해서 내려앉아 있었잖아요. 김포의 쓰리톱만을 좀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땐 미드필더가 전진하면서 저렇게 중거리 슈팅 간헐적으로 변칙적으로 때려줘야죠. 자, 순식간에 터치를 가져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놨고 이 공격적인 터치 이후에 강력한 중거리 한방. 김민식도 이거를 지금 막으러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성재의 과감한 전진 또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무실점 행진을 혼신을 다해서 오늘 경기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자, 김재철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자, 이거다! 들어갔습니다. 결국엔 김혜시성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거는 김진영 골키퍼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직전 상황에서 김해시청의 팬 한 분 중에 공격의 8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펀칭이 있었고 이게 동료 선수가 맞은 것 같거든요. 일단 한 번에 골대 쪽으로 김재철의 킥이 시도가 되다 보니까 네. 김지정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해질 수